네, 오는 2030년부터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신차의 절반은 무공해 자동차가 될 전망입니다. 또 사우스 패사디나 경찰국의 한 행사에서 개물림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경찰견이 5살 어린이를 물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들 소식을 알아보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LA 한인타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네요. 네, 오늘 새벽 사망자가 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45분쯤 8가 부근 웨스턴 에베뉴에서 이한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이 사고 차량의 여성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소생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유가족에게 아직 사망 사실이 통보되기 전이어서 경찰은 이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 나타냈습니다. 혹시 사고 원인은 나왔습니까? 네, 사고가 오늘 새벽 발생했다 보니까 이제 경찰의 초동 조사 결과만 나왔는데요. 사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자신의 차량 앞차가 그 노란불 신호에 멈춰서니까 급하게 피하려고 이 운전대를 틀면서 나무를 들이받은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숨진 운전자가 음주운전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물리적 증거를 이유로 해서 알코올이 이번 사고의 요인이 됐을 가능성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2030년에서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모든 새로운 차들, 신차 절반은 무공해 자동차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무공해 자동차라 하면 지로 에미션 비클, 그렇게 해서 배터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 연료 전지 전기차 등입니다. 그렇겠죠. 이런 차들이 앞으로 9년 뒤엔 전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에 판매되는 신차 절반을 무공해 차가 되게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담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은 그래도 업계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요. 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그리고 크라이슬러 모회사인 스텔란티스는 오늘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2030년까지 자신들이 판매하는 신차의 40에서 50%가 전기차가 되도록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도 역시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요. 또 토요타, 여기 성명에서 환경을 위한 훌륭한 목표다라면서 토요타도 역할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많은 이 생산 능력이 생산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그 그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아무래도 제조사들보단 좀 신중한 입장을 그렇겠죠?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영향을 생각 안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전미 자동차 조합의 레이리 커리 위원장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좋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주고 전기차를 생산하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지지한다라고 밝히면서도 그렇지만 동시에 목표의 마감 시점이나 비율에 집중하진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 중산층에게 중요한 임금 또 복지 혜택을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기차 중심으로의 자동차 산업 재편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지 시작됐죠.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컨설팅 업체 알릭스 파트너스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율이 2030년에 약 24%가 될 것으로 한 내다봤습니다. 4분의 1 정도 되겠네요. 네. 지금 전기차 비율은 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또 전기차 관련 투자액도 2050년에 3,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리는 행정명령에는 또 다른 내용들도 담긴다면서요. 네, 백악관에 따르면 장기적인 자동차 연료 효율, 배출가스 기준을 개발하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환경보호청과 교통부가 트럼프 행정부 때좀 약화했던 그 자동차 연료 효율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을 방침이 캘리포니아주가 재작년에 내놨던 연간 3.7% 연료 효율 개선과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이 자동차 연료 효율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트럼프 전 행정부를 거쳐서 계속 변화해 오고 있는 거죠. 네, 그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보면 자동차 연료 효율을 연간 5% 높이도록 했는데요.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 때,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이를 해마다 1.5% 높이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침을 약화시켰던 거죠. 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내린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약화한 이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 여기에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는데 이번에 그 행정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패사디나 경찰국의 한 행사에서 개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견이 5살 어린이를 물은 사건이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상당히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그 경찰국들에서는 내셔널 나이트 아웃이라는 그 행사를 이제 펼치는데요. 네. 그게 한마디로 경찰국과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계를 강화하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경찰들도 많이 나오고 경찰차, 뭐 그 밖에 평소에는 보기 힘든 그런 경찰 물건 같은 거 이런 걸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물어보고 이런 자리인데요. 네. 지난 3일 화요일 저녁에 사우스 패사디나의 오렌지 그로브 공원에선 이 내셔널 나이트 아웃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찰견이 행사에 참석한 5살배기 남아를 물은 겁니다. 네, 정말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그 행사에는 경찰견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한테 경찰견도 보여주려고 일부러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피해 남자의 가족에 따르면 5살 세바스찬 포브스는 그 경찰견에게 이제 몇 발짝 다가갔다가 조금 뒤로 물러났는데요. 그때 갑자기 경찰견이 이 아이를 덮친 겁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달려들었다는 설명이고 그러고 나서 아이를 물어버렸습니다. 이 경찰견이면 거의가 다 뭐 셰퍼드 종류 아닙니까? 아주 네, 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이가 많이 다쳤겠네요. 얼굴 부위를 다쳤습니다. 이 귀 쪽 그리고 눈 쪽 여기를 물어서 피가 많이 났고 또 병원에 옮겨져서 이제 몇 바늘 꿰매는 그런 치료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눈 바로 밑쪽을 다쳐서 자칫 잘못하면 실명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는 지금 회복 중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그런데 가족들이 이 소식을 알린 거는 사고 후에 경찰국의 태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태도였습니까? 경찰국이 그 후에 예, 특별한 사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분명 경찰견이 물은 건 경찰 측 잘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자 이제 화가 나서 그래서 세바찬 아버지는 그 주류 언론 쪽에 이제 연락을 해서 이 예, 사고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고 후에 경찰 측에서 연락이 오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냥 사고였다. 사고인데 어쩌냐. 약간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여기에 예, 좀 너무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네. 이 경찰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찰견이 8살 된 더치 셰퍼드입니다. 이름은 베리라고 하고 7년 동안 경찰견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일단 그 패트롤, 그러니까 순찰 활동에서는 이제 제외됐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될지 결정될 전망입니다. 아니 네, 경력도 있는 경찰견인데 말입니다. 글쎄요. 어떻게 내가 네,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쁜 사람을 물어야지 왜 어린애를. 그러게 말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